민수기 1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던 죄와 악을 이미 물리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영적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완전히 승리를 얻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다음 세대에 더 큰 신앙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토지를 분배하면서 힘이 분산되었고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거하다가 동화되어 버렸으며 구원 역사의 목격자 장로들이 다 세상을 떠났고 성경과 역사를 가르치지 아니했으며 여호수아가 후계자 인물을 세우지 아니하므로 그날부터 약 360년간 종교 암흑기로 전락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목적대로 성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인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로서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숙하여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백성에게는 패배와 절망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죄를 남겨두고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아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가난한 족속들이 남아있으며 얼마나 많은 죄악을 방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시 믿음의 싸움을 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군사로 살게 하옵소서. 무기력한 패잔병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손해보고 상처 입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삶을 위해 더욱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반복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품으시는 것입니까? 여전히 항복할 줄 모르는 고집과 주장, 못남과 추함의 우리를 왜 이토록 늘 한결같이 다독거리며 설득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뿐이요, 항복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해 주십시오. 수많은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는지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는 시험을 온전히 이겨낼 힘이 없으니 모든 순간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순간을 모면하고자 진실함이 없는 거짓과 통곡으로 신앙인 행세를 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고 엎드리면서 주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구하오니 어제보다 나은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3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공장과 같은 우리 정체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삶의 질곡을 하나님 편에 서 있음으로 인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가다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4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복적으로 악의 미혹에 빠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혹이나 반복적인 죄 가운데 있다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용서의 아버지께로 즉시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시시때때로 영적 싸움을 만날 때마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사랑을 붙들고 또한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예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일 것인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얼마나 깊은 충성과 순종을 다해 섬기고 있을까요?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히시고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알고 매사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5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언약의 십계명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공동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돌아보며 필요를 채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유익에만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자로 오늘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속에서도 전쟁을 직접 주관하시고 적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전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주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 당면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더보라처럼 주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고 문제가 극복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6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연약하고 두렵고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쓰십니다. 그런데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믿음도 든든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도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을 재정비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핍박과 조롱에도 신앙인으로 가져야 할 자세를 갖추고 오늘도 믿음으로 싸우게 하소서. 이 믿음을 지키고 자랑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가지고 누려야 평강이 찾아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일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고 우리를 좌절과 공포로 내몹니다. 초라한 기드온이 공포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초라한 기드온은 지극히 큰 용사로 첫발을 떼면서 여호와 샬롬 주님의 평강을 맛보았습니다. 더 이상 무엇도 그를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저희가 살아가는 오늘이 여호와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은혜로 부름받은 주의 사람들로서 오늘도 내 안에 욕심과 쾌락과 다툴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 안의 욕심과 쾌락과 다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완전함을 보게 하시고 이미 주신 말씀의 표적과 함께 부르심의 길을 더 능동적이며 더 적극적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7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주님 옆에 남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주님 군대로 모병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 손에는 창과 칼이, 능력과 가진 것과 재능과 은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앞장서실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연약하여 비틀거리더라도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원은 미리한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밤에 몰래 타자기를 하던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지만 그의 두려움은 단순히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의 일상의 모습에 마침표를 찍고자 새로운 도전을 던지시고 때로는 그의 상황을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전쟁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도원의 전쟁을 통해 명명백백 드러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원처럼 두려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줄이고 또 줄여가시는 하나님 손길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이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한 방법임을 인생 전체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전보다 훨씬 주님을 향해 하루하루를 더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8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은 허세와 야망으로, 백성은 불신과 불신앙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가 다시 일어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함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공한 후에도 끝까지 진실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9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 시대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자녀의 삶도 이런 은혜 속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방법이 빠르고 좋아 보여도 그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기준과 방법으로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각양각색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을 보면서 욕심에 사로잡혀 죄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각 안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날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리석은 야망을 하나님 뜻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로 인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살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작은 욕심일지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미련 없이 내려놓는 결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0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거짓 믿음이 있듯이 거짓 회개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저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요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되고 허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최고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 빛의 자녀들까지 유혹에 빠지는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 이성과 믿음이 마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영성과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이 시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1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는 잘 알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정작 우리 영혼과 영생을 좌우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자녀들과 후손에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한 영혼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작은 예수로 키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공고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수많은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입다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방 풍습을 따라 하나님에게 조건을 걸어 이용해 보려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폭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이 약자들의 눈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초이성적 로고스이신 하나님을 온 이성을 다해 생각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2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그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저희가 사사시대의 암울한 터널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주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기도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경책을 펼치고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와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오만과 분노 속에서 이리저리 오가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 겸손과 평안의 사람으로 주님 주신 인생 정원에 사랑의 씨를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꽃이 피는 날 저도 제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3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리석음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죄한 저희가 아버지 사랑을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범죄할 때마다 아버지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삶과 계획한 것과 계획하지 아니한 모든 부분에 간섭하시고 미리 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위해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또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이심을 늘 잊지 않으므로 오늘도 주님과 세상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 안에 그리고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 시대 사람에게 제2의 삼손으로 다가서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4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나와 내 가족밖에 돌아보지 못하는 이기적인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관점에서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경고를 듣고 볼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잘못 행할 때라도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저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삼손을 나실인으로 택하셔서 그의 잘못된 삶조차도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삼아주셨음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섭리하심을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대치에서 벗어날 때 자녀와 자신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시선을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와 배우자와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심이 있기에 내가 아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5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개인적이고 일신상의 일들 속에 묻혀 사느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놓치고 살더라도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각성시켜 주셔서 결국 우리로 기도하는 자리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리까지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참 말씀의 인식과 그 말씀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깨어있음을 늘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 젖어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존재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6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거룩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일상에서 더욱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귀히 여기고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늘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 앞에 고민하고 번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지를 가지고 죄된 자리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자리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죄의 유혹에 빠져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삼손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고야만은 주님의 그 신실함으로 목마른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7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시대에 타락한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하시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지 않게 하옵소서. 알지 못하는 중이라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늘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꼿꼿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나의 유익과 돈과 명성을 위해 가져다 쓰고 데려올 수 있다고 믿는 물질 만능주의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시대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진리가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게 세속적 복을 주는 신만이 선하고 참된 신이라고 속이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그 선함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가 되셔서 결국은 내게 참된 영적 복으로 결실해 내시는 분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8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말뿐인 신앙인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되 나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잘 분별하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의롭게 평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분별력으로 믿음의 지도자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와 공의가 회복되고 사랑으로 충만하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겸손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불만족과 자유함이 없는 삶은 우리 소견대로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음의 반증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감하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항복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9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기분에 따라 다른 이들을 무참하게 짓밟는 죄악을 저지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죄악으로 뒤덮이는 것을 막아주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비가 악한 우리에게서 선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20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문제점과 연약함을 말씀을 통하여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근본적으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께 묻고 여쭈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 모든 결정과 생각과 말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거짓된 인생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재앙이 초래하게 된 사건을 보면서 사건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근신하게 하시며 우리 사회 속에서 극한적인 대립과 선동이 사라지게 하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삼가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경륜을 발견하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교만함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연약함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21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여 경솔하게 어리석은 맹세를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여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인이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입술 뿐만 아니라 삶과 행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우리 왕이심을 알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단 한순간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삶 단 한평이라도 내 소유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서 선물로 주신 줄 알고 무슨 일,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소견보다 주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